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 지부장 박종진입니다. 이번 국가하천 5대강 유역 홍수 피해는 예견된 인재였으며 국가의 부실관리 책임으로 모든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천부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관리를 위해 특별 선발된 하천관리 전문가들입니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천보수원을 활용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보다는 이명박 정부부터 추진해온 5대강 자전거길 사업에만 치중하였습니다. 5대강 자전거길 1천만 명 방문 홍보, 제방과 저수로의 자전거길 시설 설치에 엄청난 하천관리 예산을 투입하고 하천보수원을 활용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는 태만하였기 때문에 2020년 여름 섬진강 제방 붕괴와 침수 피해는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둘째, 국토부의 하천관리 시스템은 약 1년에 한 번씩 하천관리 부서로 인사이송되는 하천관리 공무원이 하천 시설을 채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8년째 하천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하천 보수원에게 자기 생각대로 하천 관리를 지시하는 시스템이며 국토부가 스스로 만든 하천 관리 매뉴얼에 따라 하천 관리 공무원과 하천 보수원이 맞추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닌 새로 부임한 하천 관리 부서의 과장이 개인 생각대로 하천관리 매뉴얼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업무를 지시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하천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재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하천관리는 기초부터 재정립해야 합니다. 전문직 하천보수원에게 무법, 불법, 주먹구구, 비전문적인 국가하천 관리 업무를 지시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하천관리부처가 환경분야, 국토분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하천관리 이원화되기 전부터 국가하천 유지보수 현장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하천보수원을 하천관리 기술자로 인정하고 하천관리 전문 인력으로 교육하고 활용해야 하며 하천보수원을 재난재해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와 업무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현행법상 국가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이며 조작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진 업무의 이원화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홍수 등 재해 재난시 하천보수원에게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물을 조작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 재해 관리 시스템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이유로 국가의 부실한 하천 관리는 인재입니다. 2020년 10월 7일 공공운수 사회 서비스 노조 국토교통부 지부장 박종진. 참 부끄러운 현실을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할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어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라고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직접 투입되는 노동자들, 그리고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상담과 택배를 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소독과 청소를 하는 노동자들, 운송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명명하면서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문제가 코로나 방역이 전국을 함께 묶고 있는데 정작 방역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역안전대책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방역에 필수적인
방역 장비조차 지급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콜센터는 업무가 늘어나고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사로 쓰러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왜 노동법도 적용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지 못해서 안전이 위협받는지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참 비겁합니다. 정부가 그 근본적 원인은 결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였으면 안전이 보장되고 대책이 함께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권한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지어지지 않는 비정규직을 운영하면서 그 차별 속에서 법을 적용하려니 안전이 방역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겁니다. 앞서 증언해 주신 하청관리 국토부의 현실은 더 참담합니다. 1년마다 바뀌는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홍수가 나고 하천이 넘치는 상황, 댐 위에서는 주민들이 수문 열어라 난리를 치고 댐 수문 아래 주민들은 수문 열면 다 침수되니까 열지 마라 난리 치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판단할 전문적 지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그 판단은 1년 내내 하천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들은 비정규직이라 현장에서 긴급조치할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고 위험성을 보고해도 그 보고가 처리되지 않는 실태입니다. 지부장은 인재가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더 파고들면 정부 정책입니다. 4대강 수십조 돈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그 4대강을 어떻게 유지할지 보수할지 사회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저 비정규직 뽑아서 감시만 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 대책은 사람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라는 신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게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말뿐인 TF가 아니라 현장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대책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